안녕하십니까. 유튜브 경마 채널 조철 스타일의 조철입니다. 자, 2024년 7월 13일 토요 경마입니다. 조철의 실전 배팅, 진검다리 예상에 들어갑니다. 자, 이제 금요 경마가 끝났고, 토요 경마입니다. 오늘 금요 경마도 제가 어제 말씀을 드렸다시피 상당히 어렵게 진행이 됐죠. 초반에 1, 3착, 2, 3착이 또한 보니까 다섯 개가 나왔네요. 첫 번째 승부 A급 부산 승부에서도 7번 9번 9번 7번 9번 벌마엔젤을 놓고 9번 7번 완장으로 갖다 조졌는데 한 20배 나왔죠. 야, 그 나중에 가서 따이더라고요. 8번 마이드림데이 9번 7번 9번 8번이었는데 뭐 3복승 34배 짜투리를 건졌고요. 자, 쭉 고전을 좀 하다가 자, 부산 오경주였습니다. 2번 퀸소피아에 8번 스카이그릿. 제가 수요 프레시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줄어든 경주거리 8번 스카이그릿이 때리고 올라왔습니다. 8.7배짜리였고요. 자, 다음에 바로 다음 부산 육경주 메인 승부에서 방어막건이었지만은 거의 상한가 배당이 나왔습니다. 대가리가 8번 바쿠스가 팔렸죠. 제가 어제 불안하다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요. 거의 백판이었습니다. 5번마 운주 위너. 아나짜리 대가리로 놓고 4번 퀸즈로드, 4번 5번, 5번 4번, 복승식 46.9배, 한 50배 가까이 나왔습니다. 네, 뭐 쌍승식은 뒤집혔죠. 퀸즈로드가 대가리 치는 바람에 99.3배가 나왔는데요. 복승식 46.9배, 자, 메인 승부 상한간방 갔고요. 바로 다음 7경주가 또 메인이었죠. 6경주, 7경주. 제가 메인 두개 잡았었는데. 7경주 메인. 아나짜리 달러 박스 하나 있다, 또. 2번만 로드 투 글로리. 야, 종합지 점두개 찍혔던 놈입니다. 나중에 댁길이로 갑니다, 그게. 뭐, 조철의 회원님들도 많이 사셨겠지만, 의외로 다른 예상가들도 또 많이 추천을 했나 봐요. 22.2배, 11번 벌마의 몬스터. 요것도 주력으로 갖다 꽂았으면 상한가가 되는 건데, 또 방어였습니다. 자, 아무튼 오늘 위안은, 부산 경마, 메인 승부 두개 잡았던 게, 두 개가 다 달러 박스, 백판짜리가 걸려 들어가지고, 그나마 좀, 위안이 됐고요. 자, 오늘 과천 제주 또한번 토요 경마가 붙는데요. 오늘 토요 경마는 과천 첫 번째 승부처인 이경주가 메인 승부입니다. 요거 중요한 경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서둘러 주셨으면 좋겠어요. 과천 이경주가 11시 5분 발주예요. 적어도 한 10시쯤에는 도착을 하셔야 이것저것 준비하시고, 맘 놓고 편하게 배팅을 하실 겁니다. 자, 과천 2580, 제주는 235, 그 중에 메인 승부가 과천 이경주, 식경주입니다. 이경주, 식경주. 제주는 3경주, 5경주. 자, 이렇게 메인 승부로 들어갑니다. 적어도 메인 승부는 꼭 상한가를 좀 때려보겠습니다. 자, 조철의 문자 서비스 신청하시는 분들, 자, 벌써 내일 것, 토요일 것들 많이들 신청들 하고 계신데요. 가능하면 하루 전에 신청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내일 경주 당일날 하시는 분들은 9시 이전에 좀 부탁을 드리고요.
입금하시고 입금자 성함을 안 쓰시는 분들이 진짜로 꼭 한두 분 계세요. 처음 오시는 분들이. 그건 모르잖아요, 저희가. 꼭 입금자 성함 꼭 남겨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유튜브 조철 스타일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을 드리면서 자, 첫 번째 승부처 이경주부터 들어갑니다. 자, 혼합 4군 1000m 별정 A형. 신마, 혼합 4군 오랜만에 1000m 신마 경주가 펼쳐집니다. 대가리 상금이 무려 4,125만 원, 4천만 원이 넘습니다. 각 마방의 기대주들이 총 출동을 해서 한판 승부를 벌리는데요. 첫 번째 승부처가 메인 승부로 들어갑니다. 자, 이경주가요. 자,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입니다. 뭐가 있으니까 메인으로 들어가겠죠? 예. 한방, 상한가 한방 꼭 때리겠습니다. 자, 이 대가리 마필이 5번 미라클 하남이 팔립니다. 자, 보여준 능력, 보여준 기록. 대가리 팔릴만 하죠. 하지만 이번 이 5번 미라클 하남이 한 가지 좀 찜찜한 게, 첫 번째 능검을 받았을 때, 첫 번째 능검을 받았을 때는 모래 맞더니 완전히 바닥으로 퍼져버렸습니다. 두 번째 능검 때는 이역 기수가 선행을 가니까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였어요. 자, 그럼 과연 요번 경주 얘가 선행을 편하게 가겠느냐? 숨어 있는 신마들이 두서너 마리 있습니다. 선행을 편하게 보내줄 일이 없죠. 대가리 상금이 4천만 원이 넘습니다. 각 마방이 총 공세를 펼치는 그런 경주인데요. 자, 5번 마 미라클 하남. 요놈 때려잡을 수 있는 달라박스. 조철이 또 하나 딱 뽑아놨기 때문에. 고놈을 놓고 일단 미라클 하남에 한방 조질 예정입니다. 미라클 하남이 부러지면서 나오는 배당까지 받아먹을 수 있는. 자, 첫 번째 승부인데요. 자, 예측권 20장. 상한깜방. 시원하게 갈 테니까. 과천 이경주 놓치지 마시고 꼭 참가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승부. 메인 승부. 이경주였고요. 자, 다음은 오경주로 들어갑니다. 과천 오경주. 자, 육군 1400 별정 A형. 자, 첫 승부에 비하면 똥말들이죠. 자, 기복 마필들의 혼전 접전인데. 자, 이번 경주도 역시 대가리로 팔릴 만한 놈이 조금 불안합니다. 제가 5번 큐피드 라이즈입니다. 5번 큐피드 라이즈. 자, 이게 오늘 첫 번째 달라박스 승부. 첫 번째 달라박스 승부. 자, 이거 예측권 10장. 충분합니다. 10장이면. 자, 5번 큐피드 라이즈인데요. 해리카신 기수. 12조 마방, 직전, 직직전, 호전된 모습을 보여준 건 분명합니다. 큐피드 라이즈. 이번 경주에 이놈이 선행 트라이를 분명히 갈 텐데요. 직전에 다비드 기수가 2번매 곱게 붙여가지고 잘 뛰었습니다. 바로 옆에 이 크라우드 하트가 문제입니다. 얘가
13초 5까지 끊으면서 초반이 상당히 빠른 놈입니다. 예, 13초 7, 13초 9, 그죠? 선행을 편하게 못갈것 같아요. 자, 그러면 직전 경주는 다비드 기수가 최적 전개로 입상에 성공을 한 마필인데, 이번 경주 얘가 또 대가리가 팔립니다. 자, 그래서 당연히 5번마 큐피드 라이즈를 거꾸로 대가리를 놔야 되겠죠. 직전 경주에 전개가 상당히 꼬였던 놈입니다. 전개가 꼬였어요. 자, 이번 경주는 원하는 게이트 받아들고 다시 한번 편한 전개를 펼칠 수 있는 조건을 만났습니다. 자, 요놈을 놓고 뭐 5번 큐피드 라이즈도 있고 다른 아나짜리들도 한 두어 마리가 보입니다. 뭐 5번하고 붙어오면 완짱으로 한방 먹는 거고요. 추입으로 때리고 올라올 놈, 앞에 기습 때릴 놈, 자 이렇게 두 마리 또 안고 갑니다. 오늘 첫 번째 달러박 승부, 자 요것도 짭짤한 배당이 예측이 되기 때문에 2경주 메인 먹고 바로 다음 5경주 연타로 한번 두드려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승부처 5경주였고요. 자, 세 번째 승부처 8경주로 갑니다. 후반부. 자, 8경주. 혼합 4군 1200 핸디캡 레이팅 50점. 오늘은 혼합 4군 승부처가 두 개인데요. 아까 10마 경주 메인 승부였고요. 자, 요번 경주는 상당히 혼전 경주입니다. 강력한 대가리 마필들도 별로 없고. 8경주, 뭐 1번 드림리치, 스포르차, 라온에오포스, 락시, 도깨비, 문학, 용비불패까지 상당히 많은 마필들이 이놈 저놈이 팔리고 있는데, 자, 오늘 두 번째 달러박스 승부입니다. 두 번째 달러박스 승부. 자, 요번 경주는요, 제가 현장을 꼭 여러분들이 참고를 해 주셔야 됩니다. 현장. 왜냐? 제가 여기, 위에다가 레이스 포인트에다 써놨죠. 어떤 놈은 골막염기가 상당히 심했었고, 어떤 놈은 거세하고 나오고, 어떤 놈은 폐출혈이 났던 놈이고, 이런 놈들이 다 인기마예요. 자, 그래서 현장에서 체중 체크도 해야 되고, 요거는 배당판 돌아가는 거를 무조건 확인을 해야, 지금 여기서 어떤 놈이 대가리고 어떤 놈을 빼고 이게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노리는 놈은 있는데, 현장 예상을 꼭, 여러분들이 참고를 해 주셔야 되는 경주가 바로 8경주입니다. 그래서 이번 경주 달러박스는 현장 예상을 꼭 참고를 해달라. 다시 한번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뭐 문자 예상을 받는 분들은 상관이 없겠지만은 ARS 예상을 듣는 분들은 현장 예상을 꼭 참고를 부탁을 드리는. 자, 오늘 세 번째 승부처 8경주 달러박스 현장에서 똘똘한 마법 여러분들께 꼭 전달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네 번째 승부처이자 마지막 승부인데요. 과천경마 메인 승부죠. 첫 번째 2경주가 메인이고 마지막 10경주가 메인입니다. 자, 혼합 3군 1600 핸디캡 레이팅 65점 또 혼합군인데요. 자, 이번 경기 인기마 접전인데, 자, 4번마 스터닝 스카이입니다. 대가리로 팔립니다. 인기 대가리로 팔리는데, 자, 그래서 이번 경주는 오늘 두 번째 메인으로 들어갑니다. 자, 오늘 두 번째 상한가, 두 번째 메인 승부, 두 번째 메인.
장학간방 또 마무리를 하는 그런 경주인데요. 4번마 스터닝 스카이. 4번마 스터닝 스카이. 대가리 팔리죠. 52조. 직전 대비 일단 2kg 부담도 올랐습니다. 아직 54kg라서 뭐 쓸만하긴 하지만 그래도 직전 대비 부담이 조금이라도 늘었다. 거기다가 4번마 스터닝 스카이는 직전에 우리가 매직 아워를 노렸죠. 실망스러운 걸음이었습니다. 선행을 갔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나중에 따이면서 이빠이 갔던 그런 경주입니다. 자, 이제 3군에 올라오면서 약간의 한계를 보이는 게 아니냐. 5군, 4군까지는 아주 좋았는데 3군 첫 도전에 역시나 3군의 벽은 좀 높았다. 입상은 했지만 대가리를 쳐줬어야 되는 그런 경주였어요. 결국은 따였습니다. 요번 경주 요거는 저는 부러질 수도 있다고 봅니다. 선행을 편하게 보내줘야 되는데, 야, 요번 경주 외곽에 9번 KM골드킹 오스처리 감량기수 이여기가 직전에 늦발했죠. 얘가 초반이 빨라요. 안쪽에 1번 나이스치타도 있고, 5번마 리버태양도 있고. 상당히 선행 경합이 예측이 됩니다. 4번마 스터닝 스카이가 선행을 가더라도 힘을 좀 쓰고 가야 될것 같다. 그럼 직선에서 1600, 직전 경주도 이빠이였는데 분명히 요거 부러질 수 있는 편성입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경주 4번 스터닝 스카이는 저는 방어막건으로만 쳐다보려고 합니다. 달러 박스에 아나짜리, 중배당, 고배당, 조철이 가장 좋아하는 배당이죠. 한 20배에서 30배 정도를 보면서 완장으로 한방, 상한가를 한번 지져보겠습니다. 10경주, 오늘 마지막 경주 두 번째 메인,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과천 경마 2580다 살펴봤고요. 제주 경마는 2경주, 3경주, 5경주입니다. 메인 승부는 3경주, 5경주고요. 자, 오늘 첫 번째 승부처 2경주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조철의 문자. 이 방송 끝나면 입금 후에 입금자 성함 꼭 남겨주시고, 가능하면 하루 전에, 늦은 밤, 새벽도 상관없습니다. 내일, 당일날 신청하시는 분들은 가능하면 9시 전에 신청을 부탁드린다 말씀을 드리면서, 자, 유튜브 조철 스타일 구독, 좋아요, 알람 부탁을 드리면서, 제주 첫 번째 승부처, 제주 2경주입니다. 자, 제주마 5등급이고요. 1000m 핸디캡 레이팅 40점. 자, 1번마 청룡불빛이죠. 그 선행 한 바퀴 잡아 돌릴 그럴 마필입니다. 1번 게이트 딱 받아들고 직전에는 선입전개로 왔었는데 7번마 북문대로 정도 빼면은 발 빠른 마필이 별로 없다. 부담 중량이 3.5 늘어가지고 58.5. 일단 편하게 선행을 가야죠. 힘쓰고 가면 이것도 부러집니다. 근데 스타트가 얘가 가장 빠르고 혹시 못 받아도 힘안배 하면서 따라가면 되기 때문에. 자, 1번마 청룡불빛은 대가리다. 자, 후차권 찾아먹기 게임인데요. 제주 2경주. 자, 1번 청룡불빛. 요놈을 대가리로 놓고 찍어먹기
승부. 찍어먹기 승부. 요건 예측권 10장 딱 갖다 바르는. 아마 현장에서 큰 배당은 아니지만 1번 청룡불빛을 놓고 딱두 방이면 해결이 되겠다. 승부됩니다. 배당 짭짤할 거고요. 때리고 맞히기 주력 두 방, 방어 한 방, 주력 한 방. 자, 1번 청룡불빛을 놓고 깔끔하게 마번 정리해 드릴 테니까. 자, 제주 이경주 첫 번째 승부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메인 승부가 3경주하고 5경주입니다. 바로 다음 3경주. 내일 제주 경마에서 좀, 오늘 금요일 제주 경마가 좀 찌뿌둥했죠? 맨 1, 3착, 2, 3착 아주 짜증이 났었는데요. 자, 3경주 오늘 첫 번째 메인입니다. 제주마 4등급 1110m 핸디캡. 레이팅 60점까지고요. 자, 요번 경주는 달러 박스를 대가리 놓고 들어갑니다. 자, 3경주가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 역시나 대가리가 불안한 그런 경주이기 때문에 자, 1번마 제주 제왕입니다. 뭐 액면상 대가리 맞죠? 액면상 대가리 맞죠? 최근 직전 경주 인기 바닥 9위였어요. 인기 9위. 백판이었죠, 직전에. 직전에 뭐 배당이 뻥하고 터졌는데 인기 1, 2가 다 빠졌었죠. 그러면서 약간의 어부지리성으로 올라온 게 분명히 있다. 얘는 외곽에 있으면 외곽에 있는 대로 밀리고, 초반에는 초반이 느리기 때문에 앞에 말들 쫙 가고 있으면 얘네들이 비비면 1번이 올라오기가 좋은데, 얘네들이 자리 잡고 딱 가고 있으면 1번이 뚫고 나오기가 힘든 자리에 위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직전에 조금 올라왔다고 얘가 인기 1위로 팔리는 거는 조금 오반 것 같다. 그 틈을 파고들 마필 조철이 또 찾아놨습니다. 이런 거 찾으려고 공부를 하는 거죠. 1번마 제주제왕의 기록상 그렇고 기승지수도 그렇고 밀릴 이유가 하나도 없다. 자, 1번 제주제왕을 포함해서 한 두세 마리로 압축 딱 해서 주력으로 들어오면 메인 한방 상한가가 나오는 거고요. 방어로 들어와도 분명히 플러스 되는 그런 배당으로 올 겁니다. 제주 3경주 달러 박스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메인 3경주였고요. 자, 이제 두 번째 메인 제주 5경주로 갑니다. 제주 5경주. 자, 제주만 3등급이고요. 1200 레이팅 80점까지. 조철이 좋아하는 3등급의 1200입니다. 요것도 딱 걸렸죠. 불안한 빨갱이들, 과잉키로 팔리는 놈들 싹 꺾을 수가 있는 그런 조판이기 때문에 대본 경주가 오늘 제주 5경주 두 번째 메인입니다. 뭐 백판짜리까지 하나 붙여가지고요. 아주 기가 막힌 배당으로 상한가 한방 올려드리겠습니다. 제주 상한가, 제주 5경주. 자, 8번마 초고수예요. 박성광이 역시나 직전 대비 2kg가 좀 올라갔는데 얘도 추임마고 이놈은 단점이 픽픽대고 기대입니다. 직선에서. 그래도 박성광이가 최근 잘 끌고 들어왔습니다. 2연승을 거두고 있는데 직전 경주가 워낙 잘 풀렸죠.
여기서 또 선행 가려고 갔다 삐비적 될 텐데 외곽에서 힘쓰고 갖다 붙이는 순간 이놈은 외곽 돌면서 부러질 수도 있는 그런 전개입니다. 만약에 꼭 잡고 차분하게 추입으로 때리고 올라오면 무서운 놈인데 박성광이 스타일상 잡고 늘어지지 않죠. 갖다 조집니다. 초반부터. 자, 그래서 이 8번 초고수 이 안쪽에 있는 이 2번 마 달빛신화라는 마필이 얘가 선행이에요. 얘가 박제기에서 2km 감량까지 얘가 선행 갑니다. 그럼 이놈이 선행 가면 양보할 일 없죠. 송광이 넘어가라고 꼭 잡고 갈 일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 2번 마 달빛신화가 좀 걸리적거린다. 얘가 좀 걸리적거려요. 그래서 요번 오경주는요 박성광이 믿고 강력하게 인기 대가리 팔리는 이 8번 마 초고수를 너무 믿지 말자. 외곽에서 전개가 꼬일 수도 있습니다. 왜? 2번 달빛신화 때문에. 요거 내일 아마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조철에 오늘 방송을 보신 분들은 2번 마 달빛신화와 8번 초고수가 어떻게 뛰는지 한번 잘 챙겨보시고요. 저는 둘이 비비면 딱 좋은 그림인데 뭐 참고 올라오면 그래도 8번 초고수가 한 방입니다. 자, 얘가 서두르고 비비적거렸을 때 부러지면서 나오는 배당을 또 노립니다. 경주 전개가 상당히 중요한 그런 경주인데요. 제 생각에 성광이가 스타트가 빠르면 요거 분명히 갖다 비빌 확률도 많기 때문에 조금 더 힘을 줘가지고 조철의 달러박스 두 번째 메인 승부는 상한가가 유력해 보인다. 자신 있게 한방 때려보겠습니다. 두 번째 메인 승부 제주 오경주 벤츠한대까지 벤츠한대 승부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봤습니다. 제주 6개 과천 10개죠 여기서 상한가 한 2개 3개만 때려도 충분히 이길 수 있는 그런 하루이기 때문에 또 자신감을 가지고 요새 그 편성들이 조철의 주특기인 또 찍어먹기 편성이 상당히 힘들게 잘 안 나와요. 그래서 달러박스 조철의 달러박스가 그래도 많이 또 선전을 해주고 있는데 오늘 금요경마에서도 메인 승부에서 50배 가까이 되는 거 한방 걸려드렸죠. 제가 어제도 분명히 말씀을 드렸듯이 최근에 경주가 배당이 많이 터지기 때문에 다적중보다는 어떻게 힘을 줘서 어떤 배당을 어떻게 잡아내느냐가 중요하다. 그래서 덤벙덤벙 막 어느 한 경주에 이렇게 몰빵하지 마시고 어디서 어떻게 한방 걸릴지 모르잖아요. 나중에 메인 한방 막 배당 잡아놨는데 돈 다 떨어져갖고 못 샀어. 얼마나 열받습니까? 문자 보니까 맞았어. 근데 내가 돈이 없어. 그래서 제가 문자 받으시는 분들한테 중간중간 자금 관리를 한 번씩 생각을 하시라고 문자도 가끔 보내드리죠. 다 이유가 있어서 그런 겁니다. 조철의 승부처. 걸리면 한 방입니다. 그러니까 한 경주에 풍덩풍덩 그냥 초반부터 뚜껑 열리지 마시고 꼭 잠궈놓고 때가 올 때 한 방씩 승부처에서는 조져야 됩니다. 자, 오늘 토요경마 제가 첫 승부 과천 2경주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신마 게임 노리는 놈 하나 과감하게 대가리 놓고 한번 시원하게 때릴 겁니다. 과천 2580 제주 235 메인 승부가 과천이 2경주 10경주 제주는 3경주 5경주 자 이렇게 메인 승부로 들어간다 말씀을 드리면서요. 자 유튜브 조철 스타일 구독 안 하신 분들 꼭 구독 눌러주시고 요 영상 하단에 엄지척 조철 이렇게 뭐가 터지게
여러분들과 함께 하는데 좋아요 하나씩 꼭 눌러주시고 주무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저는 내일 토요경마 멋진 예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조철이었습니다.